예, 민주당 정책협약 TF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TF 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인 천준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천준 의원님부터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국회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제2의 박덕흠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전봉민 의원 가족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이주환 의원 가족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 등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개인에 대해 3억 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야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이해충돌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또는 사적 이익 행위 금지, 위원과 그 가족이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 공기업과 영리 목적 계약 금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위원이 제척 회피 규정 명문화, 백지 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등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이 논란이 될 때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 조사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남국,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 밖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안 계셔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상임위 많이 열리고. 네, 아마 운영위가 많이 열리고. 운영위로 왔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